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옆으로 자면 코골이가 좋아져요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혀가 뒤로 처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처지니까 그치 옆으로 두는 게 좀 더 생겼어. 그래서 코골이 무호비 분들이 똑바로 못 자. 옆으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자고. 어, 예. 살려고. 예. 그 더 심하면 이제 엎드려 자 이제 혀가 밑으로 처지라고. 아 그렇게 되는 이게 숨 쉬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게 자면 또 이제 골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이 골격은 이제 100년을 써야 되는데 100년 쓰려면 얼마나 아끼고 잘 이게 관리를 잘 해야죠. 네네. 그 숨 쉬는 문제 때문에 네. 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가 고장 나고 골반이 아, 틀어지고 네. 이제 50 넘어 60 넘어가면 이제 거의 이제 아프다 소리를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야죠.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도가 이 혀로 인해서 좁아져서 또 그거를 본능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옆으로 누워 자게 되고 옆으로 네. 누워 자면 어깨가 또 이렇게 눌려서 네. 어깨가 꺾이고 고개가 꺾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척추가 휘고 골반이 틀어지고 그렇죠. 골반도 휘고 허리도 그래서 아프고 걷는 사람들을 이제 뒤에서 딱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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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사람들 보세요. 골반이 틀어지고 이렇게 근데 균형이 안 잡고 맞아요 안 맞는 채로 걷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면 옆으로 많이 자더라고요. 또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똑바로 자기가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숨 쉬는 거하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목에 문제가 있어요. 목이 척추가 경추가 제대로 위치가 안 되면 이렇게 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혀가 기도를 막으면 숨쉬기가 불편해. 에라고 이렇게 딱 옆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과 이 목이 엄청 중요한 게 뒷목, 앞목, 목구멍. 이 목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들 장사도 길목이잖아요. 맞아요. 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항상 목과 숨.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목숨을 살려야 돼요. 네. 그 목숨을 살리는데 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혀. 네. 근데 이제 혀가 이렇게 커서 네, 코골이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병원에서는 어떻게 혀를 잘라버리는 방법이 진짜요? 혀를 잘라요? 혀를 댕강 자를 수는 없으니까 네.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를 쪼개요. 반을 갈라요? 아니 완전 가리진 않고요. 네. 포트들 아니 뭐라고 하죠? 그 어쨌든 이만큼 쫙 점이요. 칼집을 살짝? 넣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도려내요. 이렇게 도려내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혀가 이만한 게 이렇게 작아지죠. 아니 근데 이게 작아졌어요? 네. 작아졌어요. 그 이렇게 뒤로 쳐주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무게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게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중력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혀 뒤쪽을 잘라내니까 앞쪽이 뒤쪽을. 아니고 앞쪽은 되게 기능이 많아요. 그 맛을 봐야겠죠. 다섯 가지 맛이 이쪽으로 해서 다 있잖아요. 그 뒤쪽은 별로 이렇게 그렇죠. 그나마 그러니까 뒤쪽을 이제 희생시키는데 이게 넘어가는 뒤쪽을 넘어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두툼했던 게 좀 얇아지면 좀